안산 씨가 주식회사 LF, 주식회사 로지스밸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협약식에는 안산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을 내용으로 윤하섭 안산시장, 주식회사 LF, 주식회사 로지스밸리를 비롯한 협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물류센터 입주가 완료되면 약 4천여 개 일자리가 예상되며 협약에 따라 안산 시민이 우선 채용될 전망입니다. 반월공단과 시와공단이 배후도시로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측면에서는 쉽기도 하지만 또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는 물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취업박람회를 열어 안산 시민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뉴스 권다정입니다.